2. 다윗 왕의 역사. 다윗은 이새의 여덟 번째 아들로 약 15세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 수금을 연주하며 사울이 악신에 들려 번뇌하는 것을 치료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인 후에 여인들이 왕 사울을 환영할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뛰놀며 창화한 일로 인하여 사울의 노여움을 사고 그에게 쫓기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백성의 칭송을 받으며 그 명성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사울 왕까지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알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시기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가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창을 던졌으며 다윗의 집에 사자들을 보내어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다윗은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구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깨닫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때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의 표제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보낸 사자들은 다윗의 집으로 달려와서 매복하여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라고 명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낸 이 군사들을 가리켜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는 자, 강한 자, 모여 나를 치려 하는 자,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한 나라를 쥐고 흔드는 왕의 막강한 세력이 자기를 삼키려 애워싸고 저물도록 두루 다니며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급박한 상황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원수들에게서 건져달라고 적들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높은 곳으로 들어 옮겨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아무 허물이 없음을 당당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위급한 처지를 보시고 속히 깨어 일어나 감찰해 주시며 거만한 악인들을 공의의 하나님께서 소멸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이 환난 날에 자신의 피난처이시며 주의 힘이 곧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산성이라고 확신하면서 아침에 주의 힘을 노래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고 찬송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대적이 아무런 이유 없이 거짓과 괴사로 자기를 해치려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또 무서운 원수들이 세력을 합쳐 자신을 두루 찾아다니는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굳게 서서 구원의 아침이 올 것을 확신하면서 찬송하였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가를 통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서 도망가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때부터 길고 긴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다윗의 도피 행로 구속사적 정리. 1. 다윗의 도피 생활. 성경은 다윗의 도피 생활에 관하여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된 때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주전 1020년경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주전 1010년까지 다윗의 도피 생활은 약 10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다윗은 도피하는 과정에서 숱한 우여곡절과 고난을 겪으면서 남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어떠한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참된 지도자로 연단받았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 10년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됩니다. 제1기 라마에서 헤렛 수풀까지의 행로, 제2기 그일라에서 십 황무지까지의 행로, 제3기 블레셋 땅 가드에서 시글라까지의 행로. 다윗이 도피한 장소는 크게 16군데입니다. 다윗이 도피한 장소는 성도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제 1기 라마에서 헤렛 수풀까지로의 행로. 라마 나욧에서 헤렛 수풀까지의 제 1기 도피 행로는 사울의 추적이 너무도 맹렬하여 다윗이 도피하는 데 급급했던 시기입니다. 이는 다윗의 도피 행로 지도에 나타난 대로 이방의 블레셋 땅과 모압 땅으로 도피하는 등 그 동선이 제2기, 3기에 비하여 길게 나타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높 제사장 85인의 학살 사건이 있었고 또한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아둘람 굴에서는 약 400명 정도가 모여 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후로 도피 생활에서 다윗은 혼자가 아니라 많은 무리가 함께 하였습니다. 이 무리들은 도피 생활을 마치고 헤브론에 올라갈 때에도 함께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 역대상 11장 10절에서 47절에 보면 다윗의 3인 용사와 30명의 용사가 나오는데 이들 대부분은 다윗이 도피 생활할 때 모였던 사람들이며 다윗이 위기에 처하여 많은 사람이 그 곁을 떠날 때에도 끝까지 남아 충성한 자들입니다. 이로 볼 때 다윗의 도피 생활은 하나님이 특별하신 섭리 속에 최후 승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의 기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라마. 라마는 예루살렘 북방 8km에 위치하며 훗날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 사이의 국경 지역이 되었습니다. 라마는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참 피난처이십니다.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의 살해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난 다윗은 제일 먼저 라마로 도피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사무엘과 함께 나욧으로 가서 거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 번에 걸쳐 보낸 사자들마다 다윗은 잡아오지 않고 예언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이에 사울이 직접 나섰는데 그도 라마 나욧에 이르기까지 예언을 하였으며 사무엘 선지자 앞에 와서는 옷을 벗고 예언하며 종일 종야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옷을 벗은 것은 장차 그의 왕위가 폐하여질 것을 나타내는 듯합니다. 사울은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다윗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 기브아의 요나단에게.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자 사울의 고향이며 사울이 왕이 된 후 블레셋을 무찌르고 사울의 기브아라 하여 수도로 삼은 곳입니다. 기브아는 언덕, 작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라마 나욧에서 사무엘과 함께 있던 다윗은 다시 도망하여 기브아에 있는 요나단을 찾아왔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은 적이 있는데 그때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 인해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그 생명이 마치 사망의 문턱에 선 것처럼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을 찾아온 다윗은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 궁지에 몰린 위경 속에서 한없이 나약해지고 불안해하는 다윗의 심경이 배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울의 의중을 분명히 확인코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이려는 마음이 없는데도 도망친다면 다윗은 영원히 불충스러운 신하로 매도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큰 도움을 준 이가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윗에서 도망쳐 요나단에게 왔을 때 두 사람은 상호 보호의 약속을 체결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부탁한 대로 그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고 앞으로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을 보호해달라고 다윗에게 요청했습니다. 사울은 월삭의 식사 자리에 다윗이 이틀 동안 보이지 않자 그를 끌어와서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요나단은 그 자리에서 다윗을 옹호하다가 아버지 사울의 단창에 맞을 뻔하였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위급한 사태를 파악하고 약속대로 화살의 신호를 통해 숨어있는 다윗과 만났습니다. 이때 다윗은 요나단에게 생명의 은인에 대한 감사로 세 번 엎드려 절하고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었으며 다윗이 더욱 심히 울었습니다. 과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아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였습니다. 요나단은 그 서름을 억누르면서 피난길에 오르는 다윗을 위로하며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격려하였습니다. 이후에 다윗과 요나단은 십황무지 수풀에서 마지막 만남을 갖게 됩니다. 생명을 위협당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할 수 없는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특별한 은혜의 선물로서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다윗이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다윗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보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했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으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다윗의 생명의 안전만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여 모든 조건과 형편을 초월하여 초지일관하였으며 조금도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으니 요나단은 실로 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다윗은 훗날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을 때 활 노래로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으며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을 선대함으로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 은혜에 보답하였습니다. 3. 놉. 놉은 예루살렘 북동쪽 1km 지점에 있는 도시로 예루살렘이 내려다보이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사장들의 성읍으로 불리었습니다. 놉은 높은 곳, 산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높이 올리우셨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곳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십니다. 사울의 살해 의지를 확인하고 요나단과 헤어진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피해 실질적인 도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다윗이 처음 찾은 곳은 놉이었는데 그곳에는 제사장과 여호와께 제사 지내던 성소가 있었으므로 다윗은 장례일에 대해 하나님께 물으려 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본 제사장 아히멜렉은 떨며 다윗을 영접하였습니다. 아히멜렉은 왕의 사위이며 이스라엘의 영웅인 다윗이 수행원도 없이 혼자 온 것에 대해 놀라면서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은가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도피 중임을 숨기고 왕의 비밀을 수행하기 위해 혼자 왔다고 거짓 대답을 하였습니다. 만일 자신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왔다는 사실을 아히멜렉이 알면 사울의 보복이 두려워 도와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다윗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결국 아히멜렉은
다윗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다윗의 요구대로 떡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있었던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 후에 다윗이 헤레스풀에 도피해 있을 때 이 사실을 사울에게 밀고하였습니다. 결국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제사장들은 반역을 꾀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소와 나귀와 양까지 모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했으므로 사울은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거짓말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리게 하는 빌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4. 가드. 가드는 노베에서 남서쪽으로 약 37km, 가사에서 북동쪽으로 약 42km 지점에 위치하였으며 블레셋의 다섯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성읍은 에그론 남쪽 내륙에 위치하였고 나머지 성읍들보다 동쪽에 위치하여 유다와 가까웠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가드는 술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 짜는 틀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를 넣고 발로 밟아 짜는 큰 틀로 포도를 발로 밟듯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노베에서 일어나 도망하여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다윗이 가드로 피한 이유는 가드는 거리상 가깝고 사울이 자신의 대적인 블레셋의 지경까지 잡으러 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자임을 알아보고 그것을 아기스 왕에게 알렸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기스 왕을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갑자기 행동을 변하여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채 함으로 간신히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지은 시가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표지에는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멀리 있는 침묵하는 비둘기라는 제목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 이방 블레셋 땅 그곳에서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노래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요하고 끊임없는 추격과 곳곳에 숨어서 자신의 종족을 살피며 사울에게 밀고 하는 수많은 대적자들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도 마음 편히 정착하지 못하였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밤이든 낮이든 안전한 곳을 찾아 이곳 저곳을 헤매야 하는 실로 생명을 건 피신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이방 블레셋 땅에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망명자의 신세로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극한 위경에 처했을 때 다윗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극도의 슬픔에 잠겼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언제 끝날지 모를 자신의 위태롭고 불안한 도피 생활을 가리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언제 끝날지 모를 자신의 위태롭고 불안한 도피 생활을 가리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다윗이 원수에게 쫓겨 유리하는 비참한 신세를 하나님께서 다 세고 계신다는 확신이요 아울러 여러 곳을 떠도는 그 고생과 아픔을 모두 기억해달라는 애절한 호소입니다. 블레셋에 피신했을 그때 다윗은 얼마나 비통했던지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가죽 부대에 담을 정도였겠습니까? 다윗은 생사의 기로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말할 수 없는 공포에 시달렸으나
이 고난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확신에 찬 고백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비록 현재는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운 궁지에 몰려 있으나 자신에게 주신 불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고 찬송하겠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순간 마침내 하나님의 도움으로 원수들이 물러가는 것을 체험하고 자신을 해하려고 쫓아오던 사람들이 그 누구도 자신을 어찌하지 못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악한 자가 와서 저를 만지지도 못하게 도와주십니다.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환난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사정을 눈물로 호소하면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병에 담아 두고 보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모두 개수하시어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극적으로 탈출한 사건을 배경으로 훗날 시편 34편을 지었습니다. 시편 34편의 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임이 밝혀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미친 신용을 하여 빠져나온 것이 전적으로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6절에서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기 앞에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응답을 받았기에 시편 34편 5절에서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표준 새번역에서는 주님을 우러러보아라 내 얼굴에 빛이 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지경에서도 소망에 찬 찬송의 고백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꽉 막힌 곤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치 않고 주를 의지하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5. 아둘람굴. 아둘람은 가드에서 남동동 약 16km,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약 17km 지점에 위치합니다. 아둘람은 피난처, 은신처, 격리된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4절에서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요 은신처이십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 가드에서 절박한 위기를 당한 후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아둘람 굴로 도망쳤습니다. 아둘람은 가나안 정복 후에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갔다는 소식을 접한 다윗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당시는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을 죽이는 일이 흔히 있었기에 다윗의 가족들은 사울왕을 피하여 아둘람 굴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모든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약 400명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젊은 다윗은 이들을 다스리면서 이해심과 인내심, 그리고 겸손과 너그러움을 몸에 익히고 서서히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블레셋 군대는 가까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갑자기 고향의 시원한 우물물을 그리워하면서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곧장 32목 중 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을 충돌하고 지나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왔습니다. 다윗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길어온 그 물을 받자마자 이는 새 용사의 생명 곧 피라고 하면서 자신이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부 부어드렸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으면서 자신의 외로움과 곤고한 처지를 노래한 것이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 표제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내 원통함, 내 우환,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눈물겨운 상황에서도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세계에서 나의 분기리시라 라고 소망에 찬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6. 모압 미스베. 모압은 롯의 큰딸이 낳은 아들로 모압 족속의 시조입니다. 미스베는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압 미스베는 사해 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다윗은 아주 멀리 도피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요. 주님만이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모압 미스베로 피난처를 옮겼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조상인 룻이 모압 출신이었고 당시 사울은 모압과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자기 부모를 잠시 모압 왕에게 맡길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모압 왕에게 부모를 맡기면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다니는 불확실한 처지였는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권적으로 섭리하며 인도하고 계시다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왕에게 부모를 맡기면서도 인간적인 염려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의지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 날마다 쫓기느라 제 자신도 추스르기 어려운 처지에도 다윗은 부모를 소홀히 하지 않고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모셨습니다. 다윗은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 부모를 공경한 참된 신앙 인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모압 왕에게 부모를 맡길 때 다윗은 그의 요새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새는 모압에 있는 불특정한 요새로 보기도 하고 마사다로 보기도 합니다. 마사다는 산의 요새라는 뜻이며 엔게디 남쪽으로 약 16km 지점에 위치한 사해 서쪽 해안에 있는 난공불락의 바위로 된 요새입니다. 7. 헤레스풀. 헤레스풀은 그일라와 아둘람 사이의 수풀로 그일라 근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위치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헤렛은 나무가 울창한 숲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푸른 나무, 큰 나무로 비유되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품기에 부족함이 없는 크고 울창한 생명의 숲입니다. 다윗은 갓 선지자로부터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곳을 떠나 유다 땅에 있는 헤레스풀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선지자가 지시한 그곳에서 너무도 참혹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듣고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습니다. 사울은 곁에 선 신하들에게 격노하면서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때 사울은 그의 신하 에돔 사람 도엑으로부터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사울은 좌우의 시위자에게 돌이켜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라고 명령하였으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를 싫어하였습니다. 이에 사울은 도액을 시켜 그날의 아히멜렉과 함께 노베 있는 제사장 85명을 쳐서 죽였으며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어린아이와 짐승까지도 다 칼로 쳐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때 아히멜렉의 아들 가운데 오직 아비아달만이 사울의 칼을 피하여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다윗에게 찾아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윗은 제사장들이 죽게 된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면서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 라며 아비아달을 자신과 함께 머물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때문에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의 생각할 때 가슴이 무너질 만큼 참담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피해 보복을 일으킨 도액을 생각할 때 견딜 수 없는 의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윗은 심히 번민하여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시편 52편을 지었습니다. 그는 도액을 가리켜 강포한 자라고 하면서 높당에서 일어난 대학살의 비극적 참상이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도액의 거짓된 혀 때문임을 지적했습니다. 혀를 잘 쓰면 남을 살리는 양약이 되고 듣는 이의 마음을 즐겁고 유쾌하게 하지만 도액처럼 남을 중상모략하는 혀는 무고한 사람을 찔러 죽이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것입니다. 도액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물질만 의지하는 자는 잠시 흥왕하는 듯 하지만 영영히 장막에서 뽑히고 생존하는 땅에서 그 뿌리까지 뽑혀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 영영히 시들지 않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견고합니다.